자, 이번에는 2012학년도 3회 정보처리 기사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직원 이름과 출장비를 입력받은 후 단위 화폐별 매수를 계산하여 출력한 알고리즘입니다. 제시된 처리 조건을 참조하여 그림의 괄호 안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답항 보기에서 선택하여 답안지에 해당 본에 마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처리 조건들이 나와 있죠. 입력받는 데이터는 직원 이름 N과 출장비 P이다. 자, 알고리즘에서 이 N하고 P, 이 주어진 처리 조건에서의 변수들은 잘 기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출장비 P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면 단위 화폐가 있습니다. 단위 화폐별로 몇 매가 필요한지 매수를 계산한 후 고액권부터 순서대로 출력한다. 이 단위화폐로는 지금 3번에서 정의하고 있죠. 모두 10종류인데 5만원권, 만원권, 그다음에 5천원, 10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렇게 10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위화폐를 가만히 보면 서로 이웃한 단위화폐끼리 약간의 규칙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5만원권 다음에는 만원권이죠. 만원권 다음에 5천원권. 자, 이거는 5만원권보다 5분의 1 작은 단위화폐가 만원권이고요. 만원보다 2분의 1 작은 단위화폐가 5천원권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5 하면 바로 그 다음 단위화폐가 나오고 나누기 2 하면 또 역시 다음 단위화폐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 나누기 2, 나누기 5, 나누기 2, 나누기 5,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화폐가 작아지는 거죠. 이런 특징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출장비에 대한 단위화폐별 매수가 계산이 되면 직원 이름과 자, N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출장비, P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위화폐별 매수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입력받은 직원의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큐트라는 QUIT라는 알파벳이면 전체 작업을 종료하되 지금까지 계산한 전체 직원들의 출장비에 대하여 단위화폐별 총수를 출력한다. 자, 이게 앞에서는 이제 그 직원 개인에 관한 출장비의 단위화폐별 매수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직원들의 출장비에 대해서 단위화폐별 총수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퀴트를 만날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밑에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연산자를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연산자 슬러시는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나누기 연산자 연산을 했을 때 나오는 몫을 구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슬러시 4 그러면 1점 뭐 이렇게 나가죠. 소수점이 다 버리고 나서 1 이렇게 몫만 표시하고요. 3 나누기 4는 몫이 0이죠. 0만 표시합니다. 물론 나머지는 3이지만 나머지 표시하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연산자가 슬러시다 이야기죠. 프로그램의 실행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 입력 하나, 둘, 셋, 세 명께 들어왔습니다. 이순신 54만 7630. 그다음에 이게 이제 N이고 요 다음 게 P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홍길동 63만 8972, 전우치 17만 3106원 이렇게 세 명이 들어와 있고 자, 끝날 때 퀴트 하면 전체 작업이 종료가 되고 마지막으로 개인별로 계산했던 단위화폐별 총수를 다시 누적해서 출력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출력물에 관한 조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력물은 출장비 지급 일람표 그런 다음에 성명, 출장비,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화폐에 대한, 액수를 써주고요. 한줄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아마 요 출장비부터 요한줄 나올 때까지, 첫 번째 줄 나올 때까지 아마, 처음 서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순신, 홍길동, 전우치 각각에 대해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순신의 54만 7630원을 받으면, 이제 이거를, 단위화폐별로 계산해서, 5만원권은 10장, 만원권은 4장, 5천원권은 1장. 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홍길동도 마찬가지, 전우치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퀴트를 만나면,
마지막 줄을 긋고 난 다음에 전체 화폐 매수 쓰고 나서 앞에 세 사람 거 10, 12, 3을 더한 2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단위 앞에 1원까지 써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이게 참고사항이 있네요. 출력 양식 중에서 제목은 처음 두 줄과 밑줄을 가리키며, 여기부터이죠. 출장비 지급 일람표 첫 번째 줄, 성명 출장비 5만원 것 두 번째 줄, 그리고 밑줄을 가리키며, 소제목은 단위 앞에 총수를 출력하기 직전의 줄, 이 줄이죠. 줄과 전체 화폐수 콜론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한데, 자, 여기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큰 흐름이, 예, 스타트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갈라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 판별 기호죠. N이 퀴트이면, 이면 어떻게 하고, 퀴트가 아니면,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입력받은 직원의 이름이 퀴트이면, 전체 작업을 종료하고 지금까지 계산한 전체 직원들의 출장비에 대하여 단위 화폐별 총수를 출력한다. 퀴트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4번입니다. 단위 화폐별 매수 계산을 직원별로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는 전체 직원에 관한 단위 화폐별 총수를 계산한 거를 이제 출력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출력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 정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출력 기호가 어디 있나요? 여기 TMK, 아마 이게 전 단위화폐별의 토털 머니의 약자 같아요. 전체 총합의 개수를 쭉 프린트해주고요. 단위화폐가 10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10개,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씩 반복해서 토털머니를 아마 이제 써주는 부분이 마지막 이 엔드 앞에 있고, 또 출력이 어딘지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N,P 이랬죠. N은 이름이고 P는 출장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입력이 있는데 N과 P를 입력받아라. 지금 현재 입력받는 것은 사람 이름하고 출장비밖에 없으니까, N이 사람 이름이고 P가 출장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과 P를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고 나서 이 출력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N과 P를 출력하죠. 출력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10개의 단위화폐의 매수를 출력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요 밑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M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퍼스널 머니인가 보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PM은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장비의 단위화폐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TM은 모든 직원에 대해서 다 더한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셨습니까? 자, PM은 10개, TM은 10개. 그러니까 회사원 특별한 이제 회사원 한 사람에 관한 단위화폐별의 개수를 저장하는 건 PM 10개고요. 단위화폐가 10개라고 그랬죠. TM은 전체적인 거를 전체 사원에 관해서는 다 합계하는 그런 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목과 소제목을 출력하는 게 있죠. 제목과 소제목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처음 부분이고, 소제목은 단위화폐 총수를 출력하기 직전에 이 부분을 말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프린트하고 나서 쭉 작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단위화폐 총수를 출력하기 전에 소제목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서 키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 이 박스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 박스가 제법 복잡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이 SW라는 변수가, 자, 스위치 변수를 보통 SW로 표현하는데, 이 SW 변수가 1이냐 1이 아니냐. 1이면 어떻게 합니까? M은 M 나누기 5 하고 SW를 0으로 바꾸죠. 만약에 1이 아니면 0이겠죠. 0이면 M은 다르게 값을 저장하고 SW를 1로 바꿉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알고리즘에서 계속 톡을 한다고 그러죠. 0과 1, 0과 1, 0과 1. 그렇게 교대로 어떤 작업을 반복할 때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이걸 SW를 톡을 변수라고 하는데,
왜 토글이 필요하냐면 이거죠. 단위화폐가 전부 10종류라고 그랬죠.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천원짜리. 그럼 처음에 단위화폐를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왜 처음 단위화폐를 1원부터 계산하지 않고 5원부터 하느냐? 여기 고액권부터 순서대로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순신 547,630원이 도대체 5만원짜리로 하면은 최대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547,630하고 요 슬러시 5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10장이 있으면 5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47,630원은 5만원 가지고 안되죠. 그러니까 이제 5만원짜리는 10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5만원권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거 단위화폐를 할 때는 나누기 어떻게 합니까? 5를 했죠. 나누기 5를 했습니다. 따라서 5를 나누기 5하면 그 다음 단위화폐의 크기가 나오죠. 만원짜리. 그럼 이제 47,630원을 만원짜리로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 47,630 슬러시 만원 하면 4장이 필요하겠죠. 4장. 4장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뭐가 나오나요? 7,630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7,630원을 이번에는 5,000원권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조사해야 되는 단위화폐의 단위를 다시 줄이죠. 만원에서 5,000원으로 이 경우는 나누기 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000원 가지고 다시 7,630원 하니까 5,000원짜리가 하나만 필요하고 이때 나머지는 2,630원이 되죠. 자, 2,630원을 그 다음 단위화폐로 할 때는 1,000원으로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5,000원 나누기 5. 자, 이래서 교행이 되는 거예요. 5만원, 만원, 5천원, 천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나누기 2, 나누기 5, 먼저 시작하죠. 나누기 5, 나누기 2, 나누기 5, 나누기 2. 자, 이게 톡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액권으로 5만원부터 시작해서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면서 몇 장씩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 M은 M 나누기 5. 자, 그 바로 다음 거 고액권의 액수를 M은 M 나누기 5 이렇게 했으면 이때 이제 스위칭을 0으로 했죠. 0으로 했으면 그 다음 번을 때는 이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M은 M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4번의 답은 나왔죠. M 나누기 5로 할 거냐, M 나누기 2로 할 거냐,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할 거냐, 저쪽으로 할 거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M 값은 맨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했을까요? 5,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반복 10개의 단위화폐에 대해서 반복하기 전에 M은 5만원부터 시작했죠. 5만원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번에 5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위치는 1로 했죠. 자, 1로 해서 1로 했기 때문에 5만원부터 여기 1이 해당되니까 그 다음은 나누기 5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만원짜리가 되도록 이렇게 스위치 변수의 초기값은 1로 잡습니다. 만약에 얘를 0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고액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초기값은 잘 정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T라는 변수가 사용됐죠. 사실은 T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썼냐면 그 출장비 P를 받았는데 이 P를 가지고 계속 이제 밑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P값이 바뀌어서 나중에 출력할 때 이름과 출장비를 찍을 때 출장비 값이 계산이 돼서 변환 값이 찍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임시로 T라는 변수를 둬서 일단 P값을 복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P를 쓸 때는 원래의 P값이 그대로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T는 이게 회입이다, 출장비다, P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 이렇게 잡고 T 나누기 M, 자, 이게 화폐 단위라고 그랬죠. 어떤 T, 그러니까 출장비를 화폐 단위로 나누면 자 필요한 매수가 나오죠. 자, 이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PMK가 됩니다. PM 괄호 열고 K. 그러니까 그 개인에 관해서 그 K 번째 단위화폐의 매수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 새로운 T는 뭘까요?
자, 이렇게 계산한 그 고액권으로 인한 돈을 빼낸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다음의 단위 앞에서 계산할 t는 원래 t에서 뭘 빼내냐면 앞에 계산한 값 있죠? 앞에서 계산한 값 곱하기 이 n만큼 하면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547,630원, 여기에서 5만원짜리 곱하기 10장, 그럼 50만원이죠. 그러면 547,630원 빼기 50만원은 그 다음번에 계산하려고 하는 거에 그 나머지 출장비를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47,630원이 되는 거죠. 그 식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t는, 새로운 t는 이전 t 빼기 앞에 2번에서 계산한 그 매수 곱하기 그 단위 앞에 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PM10, TM10. 단위 앞에가 10개니까 개인에 관해서 단위 앞에 수를 보관하는 배열 변수 PM하고 전체 값을 보관하는 TM을 일단 선을 해서 잡았죠. 자, 출력의 초제목 부분을 찍고요. 자, K는 1부터 10까지 뭘 반복하나요? TMK는, PMK는 0.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TMK는 전부 0값이 되고 PMK도 역시 똑같이 0값이 된다.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0값으로. 자, 한 사람을 읽고 그 사람이 출장비를 입력받습니다. 만약에 읽은 사람이 큐트라는 단어를 갖고 있으면 끝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출장비 P를 T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장 큰 고액권의 단위 앞에 M에 5만원을 집어넣은 다음에 스위치를 1로 세팅해서 이제 반복을 합니다. 자,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첫 번째부터 열 번째 단위 앞에 때까지 반복하죠. 자, 2번은 현재의 그 단위 앞에 M에 M을 가지고 몇 매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T /M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나요? 몫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M 고액권의 M 단위 앞에 필요한 매수가 2에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PM 괄호 열고 K 괄호 닫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T는 이제 나머지 그 다음번 해서 해야 되는 이제 출장비 잔액이니까 T는 T 빼기 앞에 나왔던 2번 PMK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스위치 이 값이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자, 처음에는 5만원권이었고 스위치가 1이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그 다음 단위 앞에는 나누기 5 해서 계산하고 스위치가 0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왔다면 그 다음엔 M은 M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1로 바뀌고 이렇게 반복이 돼서 1원 단위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자, 계산이 다 끝나면 지금 방금 계산했던 사람과 하고 출장비를 쓰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합니까? 단위 앞에 대해서 PMK, 자, 5만원짜리부터 1원짜리까지 쭉 찍어주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찍어줍니다. 찍어줄 때 뭘 하냐? 전체 총합을 구하고 있는 TM에다가도 넣어주죠. 자, TMK는 기존의 TMK 플러스 새로운 PMK 해주면 계속 누적이 되죠. 이제 물론 TMK는 초기 값이 0으로 잡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 사람하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하다가 마지막이 퀴트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소제목을 찍고 뭘 합니까? 지금까지 누적했던 TMK를 출력해 주는 거죠. 1번 화폐 단위, 즉 5만원짜리부터 10번 화폐 단위, 단위 화폐 1원짜리까지 출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하면 되고요. 이 알고리즘은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울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이 단위 화폐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 단위 화폐를 계산할 때 나누기요, 나누기, 나누기요, 나누기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톡을 시키는 기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화폐의 단위를 구한 다음에 출장비의 잔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바로 이 연산자 슬러시를 이용해서 나누기 연산자의 몫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지켜보시면 잘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앞에 설명했던 내용의 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 1번 M에 들어갔던 것은 5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요거 8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들어갔던 거는 이제 PMK라고 그랬죠? PMK 바로 PM 괄호 열고 K 18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3번에 들어간 거가 새로운 T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T는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T는 PMK 곱하기 현재의 단위 앞에인 M, 그렇게 해서 요 뒤에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빼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죠. 여기 4번은 M 나누기 5와 다른 게 M 나누기 2였죠. M 슬러시 2. 그래서 16번에 있는 값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TMK는 계속 누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34번에 보면 TMK 원래 거에다가 플러스 PMK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